안녕하세요, 스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에게 살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자기 전에 뭔가를 먹고 자지 않으면 잠에 들수 없어 몇년 만에 15kg가 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외모를 비교하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홀쭉하다, 내가 뚱뚱하다 이러는데 어제죠, 금요일이죠. 어제 즉문즉설에서 질문하신 분은 지금 질문자처럼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말랐다고, 너무 삐쩍 말랐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 요즘 마른 게 좋다고 평가가 되는 세상 아니냐? 이 모델들이 40몇 킬로씩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40몇 킬로 나간다면 아주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나 하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마른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른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서 지금 질문자는 이제 또좀 살찐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그게 또 컴플렉스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여기 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 말랐다 해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말른 거 아니고 지금 자기가 몸무게 많이 나간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뚱뚱하다고 볼 수가 없다. 비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kg를 나간다 그러는데 기준을 60kg를 잡으면 여했다 그러고 기준을 40kg를 잡으면 살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준이란 게 본래 인생에 없어요. 기준이란 게 키가 크다 작다 이 말도 뭘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160을 기준으로 하면 170이 큰 사람인데 180을 기준으로 하면 170은 작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본질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크고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할 때는 뭔가를 기준으로 해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 크냐 작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이컵 자체로는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는데 여기 단지하고 기준으로 보면 작은 그릇이 되고 커피잔하고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큰 것이 된다 이런 얘기. 그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삼는 게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못 먹어서 여긴 사람이 많으니까 살찐 게 굉장히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배가 나와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얼굴이 통통하고 몸매가 통통해야 부잣집 맏메리감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빼빼한 거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미녀를 양귀비라 그러는데 양귀비의 그 묘사된 걸 보면 좀 통통할까요? 빼쩍 말랐을까요? 좀 통통하다는 인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에게 불리한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이건 누가 자기한테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기준이 본래 없는데 내가 기준을 정하는데 자기가 50kg면 기준을 그냥 50kg로 잡으면 적당한데
기준을 40km로 자기가 잡아가지고 뚱뚱하다 그러고, 어제 그 질문자는 기준을 40으로 잡으면 되는데 기준을 50으로 잡아가 여했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는, 즉 생김새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여했다, 크다, 작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크다, 작다, 아름답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여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자기에 긍정적이고,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기준을 자기에게 불리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미의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동그란 게 미의 기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논 인형이 서양 아이, 여자아이 인형이잖아요. 머리는 노랗고 눈은 동그랗고 색깔은 파랗고 피부는 희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가져 놀았기 때문에 그게 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뭐 마치 눈이 작은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우리 청년은 하멜 표류라는 거 알죠?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표류해가 왔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조선 사람들, 외국은 못 본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이 보면 잘생겼다고 보여질까? 안 그러면 원숭이같이 생겼다고 보여질까? 원숭이 같다. 그래. 지금은 서양 사람이 더 잘생겼다고 보여지잖아요. 왜냐, 우리가 가치 기준을 서양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치 기준을 두는 한은 자기의 괴로움은 헤어날 수가 없고, 이건 내가 나한테 불리한 가치 기준을 내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가치 기준을 바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격하게 우리가 눈은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눈이 작았냐 컸냐, 길쭉하냐 동그랗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예. 코는 콧대가 높으냐 낮았냐가 중요해요. 숨을 잘 쉬고 냄새를 잘 맡느냐가 중요해요. 숨을 잘 쉬는지. 귀는 어디 생겼냐가 중요해요.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중요해요.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러면 이빨은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얗냐,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해요. 잘 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손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해요.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음식도 잘 만들고 기능이 좋아야 돼요.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자기 눈에 기능에 이상이 있어요? 아니요. 귀에 이상이 있어요? 아니요. 코에 이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손에 이상이 있어요? 없습니다. 발에 이상이, 걷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살이 찌는 거를 뭐 받아들이는 거는 알겠는데요. 먹고 자지 않으면은 잘 수가 없어요. 잠에 들 수가 없어요. 뭔가를 먹지 않으면은. 근데 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치료를 거의 10년 넘게 받았고 약물 복용도 거의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자기 전에 뭔가를 먹고 자지 않으면 마음이 헛헛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살이 조금씩 조금씩 찌더니 한 15kg 정도가 쪄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인도는 초대를 받아가면, 저녁 초대를 받아가는데 저녁을 안 주고 과자를 주고 과일을 줘요.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줘요. 그래서 저녁이 없나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저녁 준비 다 됐다 그래요. 저녁을 딱 먹자마자 바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문화가 어떠냐 하면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산모보다 더 동그랗게 그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밥 먹고 저녁 먹고는 바로 자라 그래요. 왜? 안 자면 살 빠진다고. 그다음 밥 먹고 막 뛰어다니면 야단쳐요. 좀 가만히 있어야 살이 찌지. 그 아까운 거 먹고 그래 뛰어다녀가지고 다 소모하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살 찌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도 청년을 우리 여기 한국에 와서 같이 좀 살았는데 우리는 저녁을 6시에 먹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9시나 10시에 먹고 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배고파가. 그래서 밤에 몰래 내려가가지고 9시나 10시에 식당에 가서 훔쳐 먹듯이 그렇게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다수면 그게 정상이 되고 그게 소수면 이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게 이제 건강에 아주 뭐 특별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문제지만 대신에 저녁을 먹고 바로 자는 대신에 저녁을 적게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침이나 점심을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큰 문제.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거나 적게 먹으면 좋은데 자기 체질상 배가 불러야 잠이 온다 하면 자기 체질이 그렇다면 체질을 바꾸든지 체질에 적응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네. 체질 바꾸는 게 잘 안 되면 체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대신에 이제 그 체질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지 뭐 큰일이야. 저녁을 자기가 조금 줄여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을 안 먹는다는 건 자기가 잠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저녁은 먹는데 좀 적게 먹는다. 대신에 아침을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든지 저녁을 적게 먹어도 안 된다. 많이 배부르게 먹어야 잠이 온다. 그러면 하루 저녁만 먹고 자고 나머지 밥을 안 먹든지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조절하면 돼요. 네.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딴 사람하고 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식사 조절이 그렇게 요즘 대다수는 저녁을 안 먹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 식사 습관이 그죠? 저녁을 네. 안 먹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체질이 그러면 거기 맞추면 돼요. 내가 보기에 그건 하든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싶어요. 걱정거리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문제 삼는 정신적 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고 대신에 살이 많이 찌는 건 문제잖아요. 그죠? 건강을 해칠 만큼. 근데 자기 현재 모르겠어요. 뭐 이 지금 얼굴 밑으로 내가 못 봐가지고 얼마나 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네. 어깨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비만 정도는 아니다. 자기 기준의 비만이지 평균적으로 비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저녁을 적게 먹든지 안 그러면 저녁을 충분히 먹는 대신에 아침이나 점심에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체질에 맞춰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이 쪄도 문제, 살이 빠져도 문제, 응? 얼굴이 커도 문제, 작아도 문제.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가슴이 적다고 또 문제 삼는데 또 보면 가슴이 큰 사람은 그게 불편했었대요. 절제 수술 받다가 또 적게 만들어서 하는 문제. 뭐든지 적정한 걸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되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학적인 평균, 통계적 평균만 있지
자연에는 편견이란 게 없습니다. 모든 건 서로 다르다가 진실이죠. 그걸 우리가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가 이게 정상이고 이거 비정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자연에는 정상, 비정상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긴 거지. 까만 머리가 10명이고 노란 머리가 1명이다 하면 노란 머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이런 종류가 소수로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는 비정상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자연스러움에 들어갑니다. 네, 스님. 네, 제가 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다른 영상을 보면서 다른 법륜스님 영상을 보면서 아, 나는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저도 그러고 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할 일 없고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자기를 더 괴롭히세요.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괴롭히지 뭐. 남을 괴롭히면 비난받지만 내가 나를 괴롭히면 비난받을 일도 없잖아요. 계속 더 괴롭히세요. 그러면 이제 남을 괴롭히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괴롭히면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세요. 아직 뭐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10년 더 바보 같은 짓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도 되긴 돼요. 내가 한 70 살아보니까 뭐 한 10년 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